그래, 말을 하자. 말을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켰어요. 오늘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가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다음 카페 중에서 굉장히 큰 여성 커뮤니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10만 이하의 유튜버들 중에서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게시글을 올렸나 봐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노모레레그레님? 님이 선민 최고 이렇게 하트를 써주셨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밑에 그 댓글놀이 있잖아요. 동의한다 할 때 이렇게 2, 3, 4, 4, 4 막 이렇게 숫자를 달아주시면서 밑에 막 빨강맛 주황맛님께서 선민 보라고 존나 힐링 막 이러고 선민 진짜 친언니 같아 막 이렇게 대댓글까지 달려있는 이 캡처 사진을 단기 알바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진짜 뭔가 어떡해. 뭔가 되게 길 가다가 말도 안 되게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었어요. 어머. 미쳤나봐. 진짜 제가 모르는 시간에 누군가가 저를 추천하고 그거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정말 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를 알고 막 그때 일하다가 이 카톡을 보고 진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진짜 살면서 받은 서프라이즈 선물 이런 것 중에 가장 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오히려 행복보다는 좀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사실 단기 알바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에 약간 좀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오기를 부리나? 약간 이러한 생각도 들면서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영상으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뭐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로 영상을 마주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서 그래서 되게 괴로웠었어요. 뭔가 저는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저의 유튜브 채널하고 저랑 싱크로율이 100%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진짜 사람들한테 1%도 거짓 된 모습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약한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벌써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되게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도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내가 전해주는 거를 전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머릿속에 너무 잡생각이 많으니까 뭔가 꾸며내는 것처럼 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냥 전형적인 유튜버의 그 틀을 그냥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더 너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찍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되게 막 망설이면서 찍었어요. 내 영상을 누가 그렇게 볼까? 이 영상이 중요한 의미가 될까? 사람들한테?
그냥 수많은 영상 중에 하나로 소비가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무서워져가지고 잘 예전만큼 정말 신나면서 즐기면서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캡처를 보고 마치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 신호를 준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저의 구독자 수를 걱정하고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은 봐주시고 계시고 제 영상을 계속 즐겨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좋은 영상을 찍으라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누군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 정선민. 누가 이러면서. 자, 봐봐. 어떤 사람들은 네 영상을 이렇게 좋다고 추천하는데, 네가 그렇게 정신 빠지게, 정신 놓고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한가롭게 걱정할 테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진짜 저한테 지금 너무 필요했는데, 그걸 탁!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엑셀에 입력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러면서 자괴감에 힘들어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카톡을 받고 진짜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갑자기 막 너무 너무 행복감과 막 감사함에 휩싸여서 제가 한달 동안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이렇게 쑥 날아가는 것 같고 지금 한 줌의 재로 날아갔어요. 그 걱정들이.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꾸며내지 않는 저 자신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좋은 영상, 존나 힐링이 되는 영상을 찍기로 오늘 마음을 다졌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지 않으시더라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봐주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서 살짝 웃으셨던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나마 그거에 감사함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감사해요. 제가 꼭 오늘 바로 영상을 찍고 싶었던 게, 또 사람인지라 또 언제 이 감사함이 또 흐릿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순간을 박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정신이 나갈 때쯤 정신 차리면서 이 영상을 보려고. 엄마 기침을 하시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진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을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슨 수상소감도 아니고 감사하네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속 영상으로 만나요. 네, 계속해서 만나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안녕.